버거였고요. 방금 여기 허거스에서 먹었거든요. 햄버거 먹었는데 허거스 버거. 그 버거 소간이 패티가 직접 만들었다고 해요. 오독오독 씹히는 맛이 있어서 좋았긴 했는데 약간 기름진 맛이 조금 강했어요. 아, 치즈가 들어서 그런가? 그냥 비건 버거라고 해서 먹어볼 만은 한데 모르겠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맛있으셨는지 제 의견은 약간 늦겠다는 거? 가고 있습니다. 텐트가 생각보다 안에 구석에 위치해 있어서 진짜 찾기가 힘들어요. 몇 번이고 지도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다 왔다. 일단 역시나 유명한 곳은 확실히 다르죠. 제가 온 시간이 한 6시 정도에 왔는데 사람이 정말 꽉 차 있어서 조금 기다렸다가 앉았어요. 안에 밥도 있었고 콩도 있었고 자세히 보면은 밖에서 사 먹는 거를 제가 좀 자세히 보려고 해요. 집에서 내가 해 먹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제가 자세히 보는데 확실히 콩은 한국 콩도 아니었고 밥은 있고 또 아삭아삭거리는 게 안에 약간 나초도 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씹는 게 되게 씹기도 좋았고 또 약간 매콤한 맛도 있었고 안에 약간 뭐라고 해야 될지 안에 잘 모르겠는데 안에 약간 매콤한 맛도 있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진짜 확실히 정말 맛있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오셔서, 물론 다 여기 플랜트 이태원 비건이시라면 다 아실 텐데 안에 외국인도 엄청 많고 들리는 거는 다 영어뿐이네요. 진짜 외국에 온 느낌? 진짜 맛있었어요. 그리고 저 요거 샀어요. 이게 크럼블 블루베리? 집에서 먹으려고, 뭐 집에서 먹든 안 먹든 일단 빈손으로 가는 게 조금 그런 거? 왜 그럴까 진짜? 이제 집에 가려고요. 너무 춥다. 아, 여러분 방에 왔는데요. 집에 왔어요. 밖에 진짜 춥네요. 근데 제가 아까 크런치 블루베리 사왔잖아요. 그래서 한번 먹어보려고요. 제 방 진짜 어지러운데 이 어지러운 가운데에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얘요. 블루베리가 가득 들어있어요. 어떤 맛일지 한번 먹어볼게요. 어떤 맛일까? 포커스. 하나도 달지 않고요. 지금 다 흘리고 먹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마저 다 먹을 거고요. 제가 아까 거기 식당 갔다 왔잖아요. 근데 옆에 어떤 남자랑 여자분이 계셨어요. 근데 하시는 말이 남자분이 채식을 하니까 몸이 좀 가벼워지더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주변에 채식하는 사람들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거를 좀 바로 체감할 수 있어서 진짜 좀 한편으로 기뻤고 또 그런 채식하면서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그런 한국인들끼리 모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한국인들끼리만이라도
보통 외국인들이 많이 뭐 그런 같은 모임들을 이렇게 주최를 하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도 뭐 제가 주최가 되거나 아니면은 누군가 주최가 돼서 같이 이렇게 모임을 자주 가질 수 있다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자주. 그런 날이 꼭 왔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제가 비건 플라잉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 또 확인해 보시고 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매일매일 건강하세요. 그럼 안녕.